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까지의 수익 상황 먼저 보고부터 드리자면요. 자, 9승 1패입니다. 21만 9천원 플러스 243만원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265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9승 1패입니다. 요거까지 치면 요날 날짜 겹칩니다. 13일날 저거 손실 커버하는 수익 났기 때문에 승리로 잡으면 됩니다. 날짜를 따지면 9승 1패입니다. 자, 승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많이 벌고 작게 벌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50만 정도 수익 이뤄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130만원씩 까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제가 지금 레이스 하고 있을 때 저 스스로 체크해 나가고 좀 더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9승 1패 진행 중이고 오늘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강연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0.24 상승,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6 상승 중이네요. 자, 골드는 0.47% 상승 중이고요. 크루드오일 0.77%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크루드오일 할 텐데요. 그럼 야간 선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잠깐 체크할까요? 자, 플러스 0.40,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100% 지금 확충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No problem. 일단은 현재까지 상황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월요일날 한타임 또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올 때 같이 올라준다면 그동안 며칠 동안 지지부진했던 거 완전 만회하는 플러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루에 어떤 새끼 하나 또 눌렀더라고. 참 부지런해, 그죠? 자, 일봉에서 좀 전에 체크해봤다시피 분봉 매매하는 거거든요. 난 선물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일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도 먼저 있다, 그거 가능하다. 차이 말고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박스권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일봉상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과연 여기 돌파하게 되면 기름값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60달러권도 노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볼린저 밴드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30분 봉인데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노려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여기를 뚫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권역이고 여기 정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55.19 정도.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진짜 가볍게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피곤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욕들을 행동을 했나요? 좀 씁쓸합니다. 자, 대웅제약의 차트 없으시다죠. V자 급반등 급락했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닥터케이가 떡락 당해가지고 아작날 뻔했는데 그대로 들어올려가지고 기사회생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럼 뭐가 세다?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 저항권이고 눌려주면 매수 쪽으로 접근합니다. 여기
54.75. 인근으로 적당히 눌려주면 매수 쪽으로 가담해 볼 생각입니다. 피곤하긴 피곤하네, 확실히. 상단을 돌파하네요. 야, 잠깐만. 스물틱이니까 가면 더 간다? 목표치만큼 왔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따라가는 거는. 30분봉에서는 여기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돌파하면 어디로 터진다? 상단 돌파하는 쪽으로 터집니다. 위로 열렸어요. 섣부르게 매도 때리면 안 돼요.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파동 완성됐기 때문에 눌려주면 기다렸다가 매수 접근할 겁니다. 매도 안 해요. 상방향입니다. 매도하면 자보다 좁이돼요. 쫙 땡기면서 올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가면 스물틱 손절해 놨어요. 여기서 여기 처지면 성공, 올라가면 실패니까 일단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올라타면 손절할 매도 겁니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올라타면 손절할 겁니다. 정석적인 거 아닙니다. 밝혀둡니다. 좀 전에 매도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들어갔느냐? 목표치만큼 왔기 때문에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바로 손절할 겁니다. 올라타면. 여기 88 10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팁3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에요. 1분봉에서 보면 5일선 깨면 안 되거든요.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열립니다. 그죠? 여기 자 여기 깨고 내려오면 우두두둑 여기 인근에 있는 애들이 청산하려고 던지거든요. 그거 노리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대놓습니다. 매수 주문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 지켜봅니다.
N자 목표치만큼 왔어. 어느 정도 파동이 1, 2, 3, 4, 5 어느 정도 파동도 완성됐어. A, B, C 갈 수 있어요. 주춤하다 올라타도 여기 55달러 못 넘어가면 밑으로 처집니다. 고거 노리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그냥 손가락 빨고 기다리긴 뭐하니까 일단 짧게 들어갔어요. 한 번 더 타고 가면 실패입니다. 손실 딱 정해놨습니다. 로스컷 정해놨거든요. 올라타면 로스컷입니다. 마음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용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라이딩 뭐 끝났어? 뭐 회식했냐? 아니면 뭐 끝났는지 나 뭐 안 그래도 왜 없지 생각했어. 회식 그래도 그랬지 싶더라. 우리는 회식하자 그러면 까인다 주로 경희한테 됐거든요. 지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자 뭐 어쩌다 한번 내키면 아, 네 이러고 가고 안 그러면 다음에요 이러고 막 까인다. 아, 라이딩이 첫 보기에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자, 짧게 파동을 해보면 1, 2, 3, 4, 5, 5파 완성됐거든. 그러면 A, B, C 이렇게 쳐질 수 있다고. 고점 넘으면 선절, 못 넘으면 그냥 성공 되놨어. 야, 여기 자꾸 올라온다. 90? 90? 와, 90에서 킥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우디가 감산해서 오를 것 같다. 좀 올라와 있네. 그래서 좀 올라와 있잖아. 정석적인 거 아닙니다. 처지고 나면 다시 여기서 매수할 거예요. 여기 인근 오면 매수할 겁니다. 이게 꼭대기입니다. 지금 주식으로 따지면 차익 실현 구간이에요. 차익 실현 구간. 여기서 사서 쭉 들고 가는 애들이 이 뭐 팁 3 장대 목도리 좀 두두둑 놉니다. 그거 놀이로 일단 들어갔어요. 성공하자. 성공해가지고 내일 가벼운 기분으로 이거 성공하면 그만할 수도 있어요. 내일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 가야 돼요. 깨져가지고 몇백 깨져가면 별로예요. 아이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났어. 올라가면 손절이에요. 올라가면 야 올라갈 수도 있다.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지. 일단 이 빼 안 되겠어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손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한 개 손절했고요. 아 씨. 씨가 지입으로 비트로 때리면 안 된다 해놓고 안 되니까 손절하잖아요,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손절했습니다. 아이씨. 다시 내려오면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여기 깨고 내려가면 다시 부담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노리고 다시 매수 들어가가지고 만회할 겁니다.
초장부터 실패하네. 실패? 실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절했습니다. 하고 안 버티고 있습니다. 손절했어요. 또 빠지지. 매도 주문이 잡수됐습니다. 잘 가려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또 손절할 겁니다. 올라가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치에 잘 가고. 그래. 한번 이렇게 위로 갔다 내려오면 더 많이 내려가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정도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파닥 하면 여기 인근에서 방향 전환할 거예요. 미리 딱 시나리오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밑에 탁 쳐지면 80 정도에서 청산 딱 하고 나올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거래에 실리면서 윗골이 열나 달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쳐지면 두두두둑 노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 안 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민행 반가. 민행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플러스 돼? 카페 24, 스튜디오 드래곤, 제 컨텐트리, 몰라. 뭐 그건 어떻게 물려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제 컨텐트리는 옛날에 좀 물려 있었다 했나? 어쨌든 이거 팁3입니다. 밑으로 쳐지는 거. 아씨, 아까 그 세 개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보이면서 그냥 끝나는 건데. 오케이. 아, 짜증나.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건데. 아, 어쨌든 맞춰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급등이라긴 좀 그렇지만 손절, 그 다음에 다시 밀리는 거 딱 보고 더 못 간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고 싶거든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낮에 주식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금방 팔을 손절해놨고 금방 다시 사?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직장인들 빨리빨리 못 보면 시그널 날라온 대로 바로바로 안 되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직장인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어떻게 입고 가지 진짜? 아까 손절 20회만 한 거 거의 많이 했잖아요. 그럼 됐어요. 이제는 일단은 여기 54.99로 올라오다가 튕겨 내려가면 또 푸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 오면 매수할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면 A, B, C 내려가는 거거든. 엘리트 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는 게 좀 낫겠네. 그치? 엘리어트 파동 원래 그렇게 보는 거거든. 지 마음대로 보는 거야 원래. 1, 2, 3, 4, 5 이렇게 보면 딱 맞겠네. A, B, C 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90, 55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강하게 했으면 안 밀리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튕겨 내려왔거든. 55달러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55면 때릴 거예요. 밑으로 푸스로. 그리고 여기 80까지만 딱 묶고 나머지 상방으로 봅니다. 여기 조정권까지만 딱 노립니다. 물려있다. 기억력 좋지? 예. I'm Dr. K야. 제 콘텐츠를 내가 기억하거든. 너 가만 머리 진짜 좋아. 여기서 물려있잖아. 맞지? 어디서 물린도 다 알아. 5,400 얼마 물렸지? 5,500원 정도. 10% 물렸네. 오늘 질러버리지 그러면. 오늘 딱 지르면 되는 건데 어저께 지금 물려있으면 여기 딱 돌파하는 거잖아. 때려버려야지. 사가지고 적당히 단가 낮추고 딱 빠져놔야지. 만약에 안 팔라면 그렇게 해. 나중에 적당히 밀리면. 올라타라. 올라타면 밑으로 때린다. 한번 더 때린다. 열틱 나와 보이거든. 밑으로 피시피시하고 있지. 이게 가봤자 여기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더 때릴까? 팁 3잖아 그지? 하나만 매도 때릴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99까지는 딱 올라가도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해요. 저보다 큰일 나요. 좁이 돼요. 근데 여기서 못 치고 가. 여기서 벌써 힌트를 좀 줬어. 그죠? 가려면 여기서 푹푹푹푹 치고 가야 되거든. 가다가 대박 밀렸어. 그리고 여기 볼린저 밴드 수축되고 20일도 있고 라운드 넘버도 있고 55 그러면 올라가기보다 좀 처지기 쉽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민행아, 10년 동안 회사 생활 다 하고 다음에 K투자 그룹으로 와라. 내가 많이 커 있으면 월급 좀 많이 줄 수 있을 거고 내가 많이 안 커 있으면 뭐 같이 커가자. 똑똑한 사람 필요해. 넌 내 매매 기법 좀 배울 거 있다 생각하면 배워. 응? 그냥 이제 빠지잖아 지금. 야, 취소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노리고 딱 끊고 넣을 거예요. 80 두 개 들어갔지. 그냥 영어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주식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그냥 있어 옆에서.
학원비 좀 내고. 아, 씨,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 오, 이거 곤란한데. 아, 그거 청산했어야 되는데. 팔구. 이거 뭐 팁3잖아. 5일선 깨는 거. 제법 오르고, 제법 오르고, 5일선 깨는 장대음봉. 말 어울린다고? 모양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럼 손절 걸어놨어. 그러니까 별 불이 없어. 아, 한번 탁 치고 내려가자. 어, 쪼리게 만드네. 내가 이야기해줬지. 나이 서른 몇 살 빼는데 한 달에 1억씩 벌어. 내 눈으로 봤어, 진짜로. 똑똑해, 말도 잘해. 얼굴도 이뻐. 미능이 다 되잖아.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1억만 못 번다는 거. 1년에 1억은 벌지 몰라도 한 달에 1억은 못 벌잖아. 한 달에 1억 번다. 참. 아유, 미치겠다, 진짜. 요거 깨질라고 폼 잡잖아, 요거. 어? 요거 딱 내려가면 80까지 내려가는데. 아, 저 삐리삐리 아래고 좌고 달고 난리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사실 끌고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쫄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플러스 만들어놨고. 여기서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는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 위에 던진 가격보다 위에 대놓습니다. 접수됐습니다. 다시 여기서 끊어먹고 올라타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밑에 또 대놓고 왔다갔다 할거예요. 폼이 고점을 찍은 것 같아. 와, 좀 더 끌고 가야 되는데. 에이, 좀 아쉬워요. 주 야우 보고 있냐 혹시? 오빠 화이팅 이렇게 한번 날려주고 해야 오빠가 힘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삽질하잖아. 응? 아이 봐봐, 이 들고 가야 돼. 민행아 원래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거 뭐야, 팁3잖아. 밑으로 쳐지는데 바보 같은 게 끊었어. 아 진짜 깨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위에 대놨다? 얍삽하게 틱틱 하고 밀리면 체결되라고. 아까 난 밑에서 90 이 정도에 팔아먹었으니까 93이면 또 3틱 4틱 이득 보고 다시 팅 하고 튕겨 내려오면 되거든. 이거 올라가도 별로 안 쪼려 솔직히. 여기 팅 하고 튕겨 내려오면 또 그냥 플러스 날 수 있다. 아, 시나리오는 상방향으로 갈 건데 손가락 빨아야 돼 여기까지. 근데 여기 ABC 이거 1,2,3,4,5 엘리어트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거 봤어. ABC로 밀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 그거 실행했고 여기 80 정도로 밀리면 매수로 들어갑니다. 눌림목 가는 거 그냥 짧게 그냥 스캘핑 들어간 거예요. 참 라이딩이도 열심히고 레이첼이도 열심히고. 자 다른 분들도
참 열심이고 좀 행복해요. 사실은 뭐가 행복한가 하면 제 꿈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꿈이 하루 종일 주식 보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지겹게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와, 일주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첫 개업주잖아. 야, 별탈 없이 일단 가고 있어요. 뭐 마이너스 10% 두들려 맞고 이런 거 없어. 그죠? 뭐 어떤 종목 지칭해서 그렇지만 차 바이오텍 이런 거 잘못 물려가지고 살아있다가 개박살나고 이런 거 없다고. 월요일날 한번 가기만 하면 돼. 한번 가기만 하면 또 불어서 납니다. 아, 참 아쉬워 이거. 아, 밑으로 쳐진 거 다 알고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역추세기 때문에 짧게 짧게 끊습니다. 너무 길게 안 들고 갈 거예요. 팍 당기기 때문에 정방향으로는 추세 들어갈 땐 좀 끌고 갈 수 있어도 역추세 탁 땡겨 올리기 때문에 여기 80에서 탁 땡겨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파리에 대놨어. 될란가 모르겠지만 민행 이제 회사조차 와. 무누시니가 긍정적이래. 눈치가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뭐 한 마 딱 치면 너무 좋겠는데. 몇 틱이야? 여섯 틱. 여섯 틱이면 12만 원이잖아. 바닥 해가 요거 청산되고, 아 요거 탁 매도 다시 추가되고 여기다 딱 대놓고 그래가지고 네 개로 그냥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다. 야, 참 대단하다 민행. 얼마나 똑똑하면 그지? 우리나라 최고 회사에 들어가냐. 그것도 과장이래. 야, 멋지네. 민행 과장님 딱 이렇게 하잖아. 야, 아, 힘내자님도 오세요. 신청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역에서 지하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산에도 뭐 지하철은 있을 거야. 그죠? 용산역도 있으니까 뭐 모르기 몰라도 다 근처 근처에요.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오, 세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살 쪼리려고 한다. 아, 잠깐만. 신청하고 오십시오. 내일 얼굴 봬요.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 좀게 불안한데. 이거 박치고 하면 곤란하거든. 조금 불안해요. 약간 쫄았어 지금.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에이. 뭔 그렇게 겸손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 잠깐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아까 그러니까 9.2나 9.1에 딱 체결되고 빡 내려오면 완전 환상이었잖아. 아까 그 시나리오. 야, 이번에 과감하게 두 개 탔어. 장대 은봉이야. 근데 요 수도 봐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팔고 아까 다 끊어놔야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용산에서 신도림까지 한 20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한정거장? 아, 영등포에서 한정거장. 야, 그러면 신도림 근처에 여관 많이 있겠네. 내 영등포에 여관 많이 있는 건 알고 나 하루 잤거든 옛날에. 그럼 뭐 자는 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이딩하고 같이 그러면 시커 마시다가 라이딩 집에 가고 나는 영동포에서 자면 되겠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청소만 하려 했는데 됐어. 어차피 여기 매수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 이번 클릭 실수예요. 하나만 눌러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줬어. 아이씨. 근데 어차피 여기 정도에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조금 물릴 수는 있겠는데. 아, 또 실수네 이거. 어우 참 클릭 실수였어. 아이. 까불었어 조금.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한다 그랬어요. 지금 매수 들어갔어요. 일단 성공적인 것 같네. 땡겨 올리면 90도 갈 수 있거든. 90 땡겨 올리고 00까지 가자. 그럼 대박이다 야. 그냥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그죠? 이거 완전 이거 정석이거든. 정석 올라타고 눌리고 여기서 매수. 은봉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아래꼬리 땡기는 거 확인하고 매수. 나는 약간 더 빨리 했지만 이 땡길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쭉 땡겨 올리고 이거 올라타면 재수야. 완전 올라가 재수발 받는 거야. 이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눌림 목 풋으로 먹고 다시 올라탈 때 여기서 딱 매수한다.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내 가방 보면 되게 웃길걸. 무슨 이민 사이즈 있잖아. 이민 사이즈 최고 큰 사이즈. 왜 그걸 샀냐면 캠코더 받침대가 그 앞에 사이즈는 안 들어가 그 캐리어에. 그래 보기 싫었거든. 한 사이즈 큰 거 최고 큰 거 샀어.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요. 천천히 같이 합시다. 힘내자니 천천히 같이 해요. 그럼 돼요. 자, 일단 양호 양봉 일단 쓰잖아. 그죠? 올라가면 돼. 일단 브로스건에 일단 약간 안착 올라타면 돼. 구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 일단 구상까지 노려보는데 양봉으로 다 말아올리잖아. 다 말아올리면 위로 치고 갈 수 있다. 그럼 재수. 어, 예. 죽이는 거지 그럼. 매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킬핑이 완전 두 개 팔아먹은 거 밑에 또 대놨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왜 올라갈 것 같거든 일단. 승리하고 깔끔하게 차고 내일 봅시다. 야, 내일 참 제가 또 내일 울컥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떤 마음들인지 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공부하고 선생님 막 찾으러 다닐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1박 2일 할 때는 첫날은 잘 넘어갔어요. 두째 날 갑자기 앉아있는 분 하나 얼굴하고 또 눈하고 마주쳤는데, 아,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제가 여기 있네요. 눈물이 탁 나오는 거예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일당하겠다 라이딩아. 일당하겠다고. 아, 일당하자. 깔끔하게 일당 따가고 그냥 쫑딱 내고 그냥 서울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씨.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니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창대 양봉이거든. 이건 욕심 조금만 더 내보자. 이거 여기까지 떠버리자. 7, 9, 5. 너무 욕심인가? 9호 양봉.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틀어막혀 못 가고 있어 지금. 자, 그만합니다. 욕심을 제어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러 가는 판에 많이 벌리면 뭐 하겠어요? 깨져가지고 우중충한 것보다 훨씬 낫다. 27만 5천원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형들한테 삥 좀 뜯고 일당 절반밖에 안 되지만 만족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뭐 많이 버는 게 좋습니까? 그죠? 아, 해냈어요 오늘도. 딴에는 그러겠죠. 야, 27만 5천 벌고 뭐 해냈다고 그래 까부냐? 손가락 밑에 꼬은 새끼 너 그렇게 생각하겠지? 응? 형이 오늘 하루만 버는 거 아니라고. 오늘 하루만 버는 게 아니라 10승 1패라고. 이 10세 이러면 안 되지. 응? 10승 1패라고. 손가락 꼽은 새끼야. 잘 봐라고. 어? 응? 하루만 버는 거 아니라고. 응? 10승 1패 다 승했다고 보고 드리면서 일단 공식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여러분들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기분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강의한 보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온다는 분 있어요.
이 강의안 갖고 싶다고. 이거 심혈을 기울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강의하는데 10만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다른 강연회하고 비교를 말아달라니까요. 다른 강연회 가보셨죠? 5장 이상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그럼 뭐합니까? 회원가입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50내장 있다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거 실전 교본이에요. 실전 교본. 실전 교본. 벌써 다 넘어왔냐? 50내장이에요. 50내장. 그죠? 50내장이 아니라, 아니, 차트는 거의 뭐, 그죠? 한 8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추세가 꺾이면 매도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의 대전제. 우량주를 우상향할 때, 우량주를 하락하는 추세 돌리는 거,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놨죠? 양봉 쓸 때, 음봉 아니고 양봉 쓸때 사서, 그때 기관에 여기 사는지 수급이 중요해요. 보고, 그죠? 추세가 꺾이는 여기까지는 매매할 수 있으나, 여기가 지나오면 매매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근데 왜 37만, 39만 사서 월드컵까지 들고 간다고 난리 칩니까? 그러니까 박살나죠. 뭔가 다투하고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셀트리온 예를 들면요. 자, 우량한 주식을 상승 추세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잘 홀딩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주식이다. 매수 포인트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추세가 깨지는, 넥라인이 깨지는 여기부터는 하면 안 된다. 좋은 시절 끝났는데 왜 자꾸 미련 버리지 못하고 있냐고요. 올라가면 고점이 자꾸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완전 다, 여기가 웬, 진짜 마지막으로 다 던져야 되는 자리 여기인데, 아직도 들고 있잖아요. 그죠? 해주가 들고 있었잖아. 1년 동안 존버했다며. 여기 인근이잖아. 매수가가. 그지? 안 되는 전형적인 잘못을 지금 했다는 거지. 하이닉스의 얘는 우량주라 하더라도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죠? 우량 주식을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두고 인접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이런 때는 해야 되지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질 때는 하면 안 되고요. 그죠? 다시 올라타면 또 하자 그럽니다. 여기서 무너지니까 여기 무너지니까 하지 말자 그래.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탄 여기 구간 가보세요. 하자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우하고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야, 지우 그러고 보니까 내일, 야, 총각딱지 이제 떼고 유분한 데네. 야, 참. 지우한테 문자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아유, 생각났을 때, 뭐든지. 자, 실시간으로 남기면서 여러분들께 음성으로 전달하죠. 지우야. 결혼 축하한다. 내일이네. 앞으로 너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신혼여행 선물은 알지? 그건 아닙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음성 편지. 어, 손이. 아까 클릭질 봤냐? 병이야. 형 클릭질 봤냐고. 아래 위로 팍팍팍팍. 어? 아, 손가락 아파. 스타크래프트를 옛날에 안 했으면 힘든 그런 클릭질이지. 다 뭐든지 약간 종교적인 거는 썼습니다. 재미삼아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킨 거야. 스타크래프트 그냥 시킨 게 아니라고. 지금처럼 매매할 때 아래 위로 잘 잽싸게 다다다닥 넣고 빼고 잘 하라고 마린 컨트롤 시키시고 응? 레이스 컨트롤 다 준비시키시고 다 그랬던 거야. 이봐
잠깐 먹어놓고 일당 적당히 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니까 얼마 좋아요. 욕심 버렸잖아. 욕심 버렸어. 욕심 버렸어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안 깨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 많이도 벌어봤어. 깨질 때 와장창 깨지면 망구 소용없어. 망구란 말 압니까? 아무 소용없어. 안 깨지고 가는 게 중요해. 20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그죠? 20일 지지하고 상승하는 패턴. 우리 공부했잖아. 삼성 엔지니어링의 케이스. 쫙 주가를 보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눈에 보여요. 삼성전자도 그렇거든. 삼성전자도 보면 20일, 60일, 120일 막 지지해. 당연한 거거든. 추세 좋게 꽉 가던 거는 그 다음 밑에 추세선에서 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깨져도 깨집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박살났잖아. 삼성전기. 아 저 뭐야. 삼성 엔지니어링 하자 소리를 안 하자. 추세 깨지니까. 이런 것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상승 추세 중에는 자꾸 강한 반등이 나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죠. 비교를 딱 해놨잖아. 자꾸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가 여기서 딱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까지고 반등은 찔끔, 연락이 까지고 반등은 못 찔끔. 자꾸 밑으로 처지거든. 그러니까 셀트리온 세게 하자 소리를 안 하잖아. 그냥 여기 박스권이 다단이니까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나오잖아. 그리고 또 가만 내비두잖아. 얍삽하게 해야 돼요. 얍삽하게. 어떤 사람 또 그렇게 하겠네. 아이고, 한번 먹었다고 또 뭐 이렇게 뺐다가 생각한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뺐다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죠?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조정 중인 패턴. 이게 이제 라이딩을 가슴 아프게 만든 고려 아연. 야, 위에서 좀 잘 끊어냈으면 참 수익 많이 챙기고 나왔는데 되게 많이는 아니라도 직장인 한계다. 직장인 한계. 아, 되게 지저분해. 나 지금 라이딩이 좀 까지고 있어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도 바쁘고 하니까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딱 보기에. 그러면 라이딩이는 직딩 20일 기법 하면서 야간에 이거 그러다 하는 수밖에 없어. 너무 지저분한 거 들어갔어. 그것도 최고 많이. 한 1억 질렀지, 요거. 응? 야, 진짜, 씨.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조정 중인 패턴. 이거 진짜 책이에요, 책. 책입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내일이니까 하나만 조금만 더 보여드리지. 와, 이거 캡처했으면 벌써 몇 장째인데. 가르쳐주잖아 캡처해라고. 어차피 여러분들께 다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그죠? 근데 이제 성의 안 가지고 그냥 누워서 떡 먹으려 하는 사람한테는 다 드릴 수 없어요. 매수 타이밍 240일 제외하고 돌파한 패턴. 야 민행아 이거 무슨 족보집 같지 않냐? 시험 칠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야야 K선배한테 가면 족보집 있대. 어? 차트 80장짜리인데 54페이지나 된대. 시박. 어? 앤드 대박. 와. 어? 여러분들 족보집 없어요? 있잖아. 주식에 족보집 드리겠다고. 큰 거 한 장.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여기 딱 돌파하면 사가지고 여기 딱 올라타는 거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은 게 하나 케미칼을 창이가 먹었잖아. 그리고 현대위아도 이 두 번 먹었어. 그죠? 이게 삼성전자네. 그지? 120일 지지하고 상승하는 패턴. 쭉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보고 있다가 이런 게 자꾸 패턴이 반복되거든. 그러면 120일까지 오면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고 미리 딱 믿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아까처럼. 뭐처럼? 이것처럼 여기서 땡긴다는 거 알고 있거든. 야, 씨, 더 위로 간다, 야, 이거. 아. 뚫고 위로 갈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 이거 뚫으면 아까 위로 간다 그랬잖아.
세게 갈수 있어 이거. 아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지금. 아 제대로 한날 같으면 끝까지 했어요. 내일 먼 길을 가야 되고 깊은 날이기 때문에 깨지기 싫어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뷰가 별로 안 틀린다고. 여기서 윗골이 연락이 닿은 거 보고 밑으로 쳐진다는 거 눈치챘고 맞았고, 여기서 바로 매수로 전환할 거라고 미리 말했고 그대로 실행했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 그러면 좋은 거지. 우리 포트폴리오 나중에 월요일날 부르랑 뿜자. 지금 닥터K 자존심 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물도 플러스 0.49 플러스 양호. 월요일날 불품자 파이어 해가지고 간다이 전부 빨개 한번 딱 일하고 싶어 진짜. 어? 냉정하게 뒤돌아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달러 플러스 괌에서 왜 왔어야지. AMD도 야 라이딩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 오늘 컨텐츠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준비 다 해놨어. 아침 5시 반에 방송했거든. 녹화했거든. 그래 이거 하려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도 닥터K가 한번 책임져 볼까요? 자 라이딩 선수가 가지고 있는 AMD 그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할라 했는데 머리가 띵해가 도저히 안 되겠었어. 못했어 그냥. 준비는 다 해놨어. 잠안자 여러분들. 그죠? 라이딩이가 미국 선물 이야기한 사람 많이 없다. 알겠어. 나도 한번 해보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밑에 뭐 있다? 아마존. 그죠? 두개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한열 종목만 케어해보지 뭐. 응? 아마존, 홀딩. 응, 홀딩. 25달러까지 홀딩. 25달러 가면 좀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들고 있냐? 라이딩아. 다시 들어갔다 있는 것 같은데? 라이딩이도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 나한테 지금 일 때문에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야. 억울한 거야. 일 때문에 자꾸 깨지고 있으니까. 응? 여기 지지권이잖아. 이평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가 한번 팔아먹고 눌리면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뚫을 가능성에서 그럼 홀딩 해가 적당히 왔다 갔다. 그냥. 좋네, 뭐.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딴게 좋은 게 아니라, 형들한테 적당히 삥도 뜯고, 방송도 하고, 뭐, 좋은 기분으로 오냐, 뭐. 좀 내일 넘어가면 되고, 뭐. 만수 오케이네. 잠깐만. 출금 신청 좀 해놓고. 잠깐만요. 그래서 최종 종착역은 크루드 오일로 어느 정도 모이게 돼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주식 할수 있는 사람은 낮에 주식하시고요.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잘안 돼요. 그러면 큰 우량주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또 하기에는 좀 너무 큰 자금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있다 이러면 한 5천만 원은 주식 그냥 대형 우량주 적당히 사놓고 하루에 한 두세 번 보면서 그냥 적당히 사고 팔고 하고 밤에 이걸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는 가볍게 그냥 돈 놀리니 그냥 한 달에 한 2%만 먹으면 좋겠다. 그럼 24%예요. 워렌 버핏하고 맞짱 까는 겁니다. 근데 한 달에 2%로 만족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거부터 일단 고쳐야 되는 건데.
아, 한시전에 도착한다고? 한시전에 도착해 뭐 하려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라이딩아, 너는 2시쯤에 도착해가. 그러면 내가 2시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거든. 근데 한 2시 10분 돼야 될 거야. 아, 1시간 전에. 그래가지고 그 2시에 회식 장소 대충 한 반화 대충. 일단 예상 인원이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안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자리 명함 한몇개 받아 놓든지. 너무 한쪽으로 안 쏠리는 걸로. 그래가지고 명함 한몇개 받아왔다가 마침 6시잖아. 우리 출발합니다 해놓고 준비 좀 해주세요 세팅하면, 그럼 가면 뭐딱 맞잖아. 한 20명 정도 될 거야 아마. 말안 하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 지금 한 16명 되는 것 같은데 말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냥 온 사람 있어 분명히. 창욱이도 얼굴 보면 좋은데, 그지? 아, 얼굴은 보는데 이야기 좀 하면 좋은데. 바빠서 내려가야 돼 바로. 창욱이는 본가가 부산이라 했잖아. 부산에 한번 안 오냐? 아니면 한번 와라 다음에 시간 내 가지고 양산에 다음에 날 정하면 다음날 근무라. 참 성의가 진짜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성의가. 와,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야 참. 지금 약속 캔슬하고 온 사람 많아. 아, 진짜 가고 싶다고. 그걸 와라. 와가지고 뭐야,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죠? 짧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좀 먹고 살만해요, 솔직히. 아까 소나타 47대 갖고 있다 했어요, 분명히. 먹고 살만해요. 돈 떠올란 놈 아니에요. 얄팍한 놈 아닙니다. 아실 분은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완전 무료로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너무 성의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그보다 더큰 이유는 국민연금 투자 자문사, 운용 자문사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2년 전부터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방송에 대놓고 사업하라 이거 안 쉽거든요, 진짜. 털려보세요. 다른 데서 지금 50% 뭐 뭡니까? 뭐개 물려고 온 사람도 많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보너스 난다고 좋다는 사람들 많아요. 방송에 대놓고 사 하는 거 아니, 절대 안 쉬워요, 진짜. 근데 해내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경험치로 다 저는 세이브 되고 있다. 여러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고 저는 경험치가 쌓이고 있고 자신감 얻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됐어요. 자,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해요, 힘내자님. 문어 부인 삼교비가 무슨 말이지? 아, 카스. 한번, 여러분들, 그걸 해보세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미쳐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람 전체 다 중에 제가 가장 미쳐있을걸요, 아마? 아, 이름이가. 그 흰도림 있어, 그게?
문어부인 삼교비. 문어도 넣고 뭐 삼겹살 넣는다 이런 뜻이겠지 대충. 내일이네. 내일 지나면 또 있습니다. 내일 지나면 또 공고할 거예요. 1박 2일 잡혀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하나콘도에서 1박 2일 선수교육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 오시면 돼요. 해운대 바닷가도 바라보고 운치 있게 보고 닥터K가 바로 옆에서 지도해주는 크루드오일 분봉매매 전수 1박 2일 강연회 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공통적인 이야기. 설명을 참 쉽게 잘해준다. 참 자세하게 설명 잘해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정 하나 끝내준다. 그죠? 하루 이틀 아니고 한 2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 상해가지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확실하게. 더 이상 마음 상해하기 싫다. 나가든 말든 내지는 댓글을 달든 말든 채팅을 읽어보든 말든 유료 회원들은 안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무료 회원분들 계시는데 딱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밤새도록 잠 설정하면서 그렇게 분석하고 올리는 채팅들입니다. 제 돈 10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주식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돈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밤새 가면서 고민하면서 올렸던 채팅인데 80몇 분이면 30분도 안 봐요. 40분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다 하루가. 그게 해서 정말 마음 상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버는 입장에서. 야, 네가 날린다고 내가 다 봐야 돼? 그냥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그게 싫다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뭐 저 좋다고 왔던 사람들 어? 대출도 하고 그것도 싫고요. 뭐 정 만들 일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싫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이 또 뒤쪽으로 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내일 너무 기쁘게 이 강의안을 가지고 내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회가 새롭고요. 자, 뭐라고요? 어머님,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번 눌러. 예, 이야. 그죠? 아, 그죠? 재밌어요. 재밌고. 닥터K가 딴 건 몰라도요. 누구하고 맞짱 떠도 주식으로 별로 지고 싶은 생각 없고요. 맞짱 뜨자면 쪼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크루드 오일로 맞짱 뜰래? 이러면. 그래 뜨자. 딱 이렇게 쉽게는 얕보고 말 못할 겁니다. 쉽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찾아뵙겠네요. 아, 너무 설렙니다. 방송 마무리하고요. 한 10분만 이야기 좀 하다가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찾으면 나오고요.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3시간 거의 기본입니다. 그죠? 무료 방송 듣다가 한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 좀 해보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강연회장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강연회 일부 20분 정도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